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이 우리를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왈라왈라하고 막 살라살라하고 막 손 흔들고 이게 기름 부음입니까?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임금에게 주었는데 이 옛날에 사람이 구약된 죽으면 그 관유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그 향료나 좋은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여튼 그 향, 그 기름을 붓고 사람을 죽는데 그 관에다가 기름을 부었어. 왜 그래? 이 왕 제사장 임금은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그 직분의 상징을 권위하는 것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육신의 의의를 죽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불러가지고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일관되어 있는데 그게 참 우리 신학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번영주의 신앙이 지금 난무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불러서 사람의 만족을 채우려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 왕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관유입니다. 관유. 따라합니다. 관유. 관유. 관에다가 널짝관에다가 기름유와 관에다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왜? 그 관에 사람 죽었잖아요. 기름 부음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의 의의를 인간의 그 의의를 인간의 죄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매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따라하세요. 내가 죽어야. 크게 하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한다. 근데 안 죽어 있어. 말로만 죽었는데 안 죽어 있다고. 아니 주님을 그냥 부르고 주님을 따라가고 한다 하는데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모든 방법이 총 동원되어 놓고 나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거든. 그게 맞습니까? 정말 내 의와 내 인간의 죄의 모습이, 죄의 모양이, 죄의 모습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2000년 전에 믿기만 하면 됩니까? 나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따라해. 나도. 나도. 그게 정말 장난치지 말고 정말 하세요. 나도.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나도 가야지. 말로만 가는 척하고 세상의 생각, 이성 생각, 방법 다 동원되어서 겉으로는 걸어간 척 하고 있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관유를 부었는데 장사 지낼 때 하필이면 장사 지낼 때 관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하필이면 기름을 부었어.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은 죽음의 정결례거든. 죽음의 정결례. 뭐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방법이 그 기름 부음을 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 의가 다 같이 네?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방법을 다 총동원시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이 감히 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안에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의잖아요.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장자도 말했어요. 오상아, 나오 장사들을 상, 아, 다른 나를 상사하면서 다른 나를 만든다는 거죠. 이 철학도 이렇게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부터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을 좀 부담스럽게 해서. 나 할렐루야 축복받아라 은혜받아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자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죽자. 정말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인간이가 죽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알아서 오세요. 요령을 피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 하든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각자의 노드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크신 분이지만 내 분량만큼의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내 분량만큼의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님인 것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이 뭐 큰 다이 되야만은 믿음이 또 믿음인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큰 대야만큼 큰 다라만큼 큰 호수만큼 커지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가미되지 않냐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이 20%, 30%, 50%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내 친구의 중풍병자가 들것에 메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었어요. 그건 뭡니까? 단순히 사람 병만 고친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건 사인. 따라합니다. 사인.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천 내가 한글 하늘천 따지 지부 집주 제일 꼭대기 위가 뭡니까? 우주에 있는 학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우주의 학문을 뚫어버리라는 거지. 이 우주 학문을 없애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왔어. 소경이 나왔어. 귀머리가 귀를 들었어. 이 사인이야 이건 사인 시그널 사인. 이 사인 보이는 모양. 따라합니다. 모양이 있으면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모양만 가지고 맨날 병만 고칠 거예요? 이 모양이 있으면 실체가 사인 시그널이 있어. 이 시그널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병 고쳐야죠. 병 고쳐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소경이 눈을 뜨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얘들아 너희들이 중풍병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얘들아, 규모를 듣지 않았느냐? 이건 사인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양이다. 근데 이 모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맨날 병만 고쳐. 육신 병만 고쳐. 이건 모양이야. 사인이야. 시그널이야. 근데 이 사인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소경이다. 너희는 멀쩡해. 이 귓구멍이 세상 소리만 잘 들은 귀가 있거든. 요거.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려. 참 신기하죠. 이 주파수를 따고 들어오는 이 제 귓구멍이 귀가. 죄송해요. 나는 뭐 할 수 없어. 귀가 사세 똑같은 주파수를 타고 들어오는데 세상 소리가
찾으려는 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찾으려는 귀가 있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멀쩡하게 듣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끼는 자는 들을 껴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들어. 제자들도 듣고 다 말해. 너희들은 듣는다고 하나 귀먹으리요. 너희들은 바란다고 하나 봉사하고 귀먹으리고 너희들은 벙어리라는 거지. 진짜 말을 못하는 얼굴불불 그게 벙어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귀먹으리요. 소경이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멘. 보지 못하고 아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혹시 제가 소경 아닙니까? 소경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야.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그건 귀먹거리야. 귀는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한 35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맨날 복받아라 하지 않고 영이 어떻게 사는가를 나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지탄을 받고 여러분한테 내가 욕을 먹고 무슨 이상한 목사다 해도 세상의 복을 가지고 말하는 거 제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그 복으로 살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하는 가장 세상에서 부족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자신이 뭐가 발견되어야 돼? 뭐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앞에 서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무슨 죄가 발견됐어요? 정말 말로만 그러고 정말 그게 발견됐습니까? 정말로 발견됐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알면 알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은혜가 없어져.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누구 앞에 서보니까?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쉴 수 없는 나다. 쉴 수 없는 정말 육체를 한번 이 욕처럼 미워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 욕은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자기 육체의 죄성을 미워하고 미워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지금 서 있어도 다 알아. 그냥 듣는 척 하는 건지 속 다르고 겉 다른지 다 안다고. 그러나 많지.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들 많아. 속 다르고 겉 달러.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지. 어떻게 남만 가르치려고 그래? 내 목사가 나가. 나는 뭐라 해서 나뭐 다음에 안 불러줘도 좋아. 목사가 나를 먼저 말씀이 가르쳐야지. 따라서 말씀이 나를 가르치자. 가르치자.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남에게 멋있는 말만 하려고 그냥 어디 뭐 추석을 빼가지고 어디 다 좋은데 철학을 빼가지고 아주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멋있게만 하려고 그러네. 말하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네.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정한 걸 발견되어서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 끝나도 오늘 여기서 끝나도 좋아. 정말로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 부족함을 진짜로 깨달아. 아멘. 요령 피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고. 아멘. 목사님들 요령 피지 말고 아멘. 제대로 하자고. 아멘. 무릎 꿇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먼저 성경 공부 먼저 남 도와주고 먼저 해야지. 아멘. 그냥 원칙대로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나는 원칙대로 하려니까. 원칙대로 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유명하지도 못하고 놈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안 해. 유명한 사람 되려면 얼마나 그 무도품 분들한테 아보를 떠야 되는데 목사님 이번에 부흥이 한 번만 출제요 처음 뭐 이렇게 아 나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출제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어? 유명한 사람도 못됐어. 다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아멘. 정말 눈물 나오게 나는 부족한 놈이다.
이 쌍놈의 새끼, 이 더러운 놈, 나는 부족한 놈이다. 나를 알았단 놈.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 나를 아는 자가 은혜가 커지는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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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나만 여인이 하나님의 명예를 받았잖아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한 임금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백성들에게 참 호응을 받고 아주 좋은 임금이 됐어. 한 사람은 니 떡 니가 먹고 내 딱 내가 먹었어. 한 사람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라마나 마지막 세 번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지 의로 사는 거니까. 지 잘났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되게 나쁜 거라니까. 내 잘난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정말 그 가늠한 여인이 나는 창기로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고증해내느냐? 고증이라면 아세요? 고증. 역사적으로만 고증해내느냐?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그대로 보면 역사야.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건너서, 애굽은 옛사람인데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역사야.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제적인 진리고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말씀을 내가, 내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가신 길을 가야 실제성 믿음이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세상 사람의 말은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 그렇게 달라야 돼. 대통령도 사드 반대할 때는 반대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까 사드를 설치해야 되잖아. 사람의 말은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게 돼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어떤 분은 2층 들어갔는데 좋아 2층 들어가세요. 그런 부분은요 십자가 연합이야. 뭐 무슨 하바라라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십자가 연합.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지.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다. 한 몸이야. 예수님과 한 몸이야. 신랑 신부거든. 뭐 친구 얘기 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와 신랑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오. 신랑이시오. 나는 신부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부 담당 잘해야지. 아멘.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시국 평천하. 내 한 몸을 잘 다스려야 가정도 잘 다스린다고요. 숨기려고 그런 무슨 가정을 다스려. 내 한 몸 잘 다스려서 가정을 잘 이루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신대가 지국 평천하. 이 세상 것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과 우리와 영적 수신대가를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나와 영적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을 만들자. 할렐루야. 한 몸 만들어야 돼. 아멘. 신부니까 신랑이니까. 아멘.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따로따로 살아? 같이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서로 이해해야지. 아멘. 부부의 사랑은 다른 거 없더라고.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사랑이 돈독해지고. 아멘. 싱그럽게 의심하면 또 이해가 안 되면 그 가정은 탁
조그만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남편을 이해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이해하겠습니다. 얼마나 이해하는 척도가 높음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걸 자꾸 이해하시오. 우리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 남편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바람 폈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신 믿어. 할렐루야. 아멘. 당신 믿어. 그리고 당신이 바람 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지. 나는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않을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요? 심판하면 하나님인데 당신이 자꾸 심판해가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해다가 자꾸 내가 하나님의 심판들에 서가지고 자꾸 심판한 것을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과 나와는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는 누구예요? 신랑 신부. 신랑 신부는 동침해야 돼. 한 몸이 돼. 하여튼 신랑 신부는 하여튼 옷을 홀랑 벗고 그냥 서로 그냥 그 부분이 알고 서로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 가정이 행복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부담스러운 것이 없고 한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애굽은 땅에 속한 자야. 마귀의 세력이 있는 자야. 그 바로가 마귀의 모양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야, 차라리 나는 임금의 자리보다 왕의 자리보다 차라리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는 나갈 것이다 하고 자기 백성을 다 백만이란 그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어려움을 당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라 하는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위험 무답을 감수하시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는 보면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 홍해나 애굽이나 광야나 가나안 이 사건이 그냥 책으로 보면 뭐예요? 뭡니까? 역사 시그널 모양. 그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 신앙의 요정이 돼야 돼. 요정 길이 돼야 돼. 길 신앙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을 나도 갈래갈래 갈래길 갈라면 주님 가시는 길을 내가 가야 한다고 말이야.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 연합에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갔다면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네. 아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반대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기름 부음이 세례야. 세례 물증이 퐁당 빠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가서 홍해에서 갈라졌는데 그리스도 10장 1절에 보면 커다란 구름 속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표야 시그널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고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쪽에 풍덩 들어갔어 뭐예요? 옛사람 물쪽에 풍덩 들어가 죽고 다시 나왔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같이 산다는 예식의 예식 예표 예식 이것으로 끝나면 뭐해? 실제로 내가 해야지. 죽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고? 이 십자 가지고 나를 쫓아라. 근데 십자가 징그럽게 앉으려고 하네. 맨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좋은 데만 놀러 가라고 십자가 징그럽게 앉으려고 그래.
육체는요, 그냥 칼질해서 밥을 먹거나, 그냥 주먹밥 먹거나, 몸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물속에 빠뜨려 죽이고, 다시 예수님과 부활 연합하여 다시 산다는 고백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야에 와서 뭐예요? 광야에 와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광야에 와서 뭐했어요? 법을 받았잖아. 법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 근데 아론 오고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냥 금누가지 만들어놓고 퉁까퉁까면서 예배드리고 야단났네.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과관이 아니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놓고 막 거기다 여호와의 궤를 준행하라 그러면서 자꾸만 그러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십자가 뭐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알고 그 앞에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금종아지가 뭡니까? 다 끝났슈? 야, 금종아지가 뭡니까? 금종아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거. 따라합니다. 금종아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할렐루야. 우상이라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근데 금송아지가 뭐예요? 제일 좋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축복 제일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바라는 것은 지금 누구와 똑같아? 금송아지 놓고?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예비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야. 근데 뭐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것만 잘 받으려고 한 사람. 아이고 전문가 큰일 났네. 나 맨날 축복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큰일 났네. 저거 축복받는 거 포기하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 부자가 그랬죠. 부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율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5분만으로 끝날게요. 자, 거지가 저 거지하고 부자 나서로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네. 예수님 나 영생 얻고 싶어요. 거듭나야 되겠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가 너 부자지? 이 돈 참 이게 대단한 거야. 돈이고 돈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요. 이 돈을 포기하면요 다 돼요. 할렐루야. 아멘. 웃기만 한 거야. 아이고 나도 돈 포기하는데 나는 죽어도 못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자 청년이 다른 건 다 지켰습니다. 그래 다 지켰어?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있어. 부자지. 예.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 쫓아. 부자가 할렐루야 하고 했어요? 근심함에 들어갔대. 근심함. 그게 나다. 따라서 그게 나. 그게 따라서 그게. 그게 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남에게 말하지 말고 그게 나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충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낙은 육체에게 주어진들 그 몸에도 도우지 못합니다. 새 교훈도 쓸데없고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새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 몸을 만들어주는 부활의 새 몸을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딱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두 법이 있다. 무슨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다. 육신의 법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다버리고 성령의 법을 쫓아가서 오늘도
이번에 기사연 부흥회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더 따라하고 끝날까요?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육신의 의의를 죽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죽겠다 고백하시면 평소에 살면서 한편과 싸울 때 생각해. 오, 나 유심 너고 죽었지. 그리고 그 화를 잡고 절제하고 그 화를 잡고 누르고 해서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 끝나면 남편이 속삭일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 화를 억누르셔서 실생활 중에도 기름 부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받는 거 참 좋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성령을 말해놓고 그것을 올리고 난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 매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세상 것은 예수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줄 줄 믿습니다. 찾는 목적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느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 몸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시곡평천하, 아마 수신자가 시곡평천하 예수님과 나와 신부인 신랑인 관계로 한 몸 되느냐가 중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산다면 천번 만번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과 한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시대교회가 먼저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아멘. 내가 죽었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자고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지대교회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로 복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불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